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속의 작은 인도를 찾아 브릭필즈로 갑니다. 거리의 간판과 늘어선 상점들, 정말 인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마치 인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브릭필드라는 곳인데요. 영국이 지배할 당시에 아주 많은 벽돌 공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부족한 노동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인도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틀 인디아 같았어요. 인도의 식재료와 향신료, 장신구와 옷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노란색 옷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Why they buy yellow clothes? For type of song. Yeah. What is a type of song? Go pray for Murugan. So everybody need to use this yellow color churidar. 무르간 씨는 힌두교의 성지 바투 동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힌두교인들이 숭배하는 무르간은 전쟁의 신인데요. 벨이라는 창으로 악마를 물리쳐 승리의 신으로도 불립니다. 여기 보이는 동상은 고행의 신 무르간인데요. 옆에 보이는 계단 272개를 밟고 올라가야 바투동굴 안에 모셔져 있는 무르간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파른 272개의 계단. 그 숫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가짓수를 의미한다는데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고행을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르간 씨는 그 아래 모셔져 있는데요. 참회와 속죄를 비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신 앞에는 늘 끊이진 않습니다. Please, Lord Muruga's prayer. Actually, this coming Thursday is they call Thaipusam. So mainly they do the Thaipusam for Lord Muruga. 노란 옷을 입은 순례자들이 무르간 씨를 만나러 바투동굴로 향합니다. 신을 만나러 가는 이들은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는 뜻으로 스스로 고행을 자처합니다. 우유 항아리를 지고 가는 것도 고행의 한 방식. 곳곳에서 모이던 수십만 명의 힌두교도들이 각자 수행하는 육체적 고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몇은 신을 모시고 간다는 의미로 카바디를 지고 가는데요. 공작 깃털에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신상을 안치한 카바디는 무게가 인간 한계를 넘습니다. 이게 카바디라는 건데요. 무게는 장장 200kg 정도가 넘어요. 또 무거운 것을 내고 직접 바투동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카바디를 진 순례자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이프삼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데요. 살을 찌르는 고행을 이겨내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고행의 순례에서 신기한 건 누구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We do, we pay our debt to our God. Our studies, our family growing, all go smoothly. 속죄하고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는 사람들도 거리엔 줄을 잇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도 빠지지 않는데요. 남비
பிடிக்கும் ரொம்ப இருக்கு. என் பிள்ளைய வந்து அவர் ஆற்றுல இருந்துச்சு நல்லா இருந்துச்சு.순례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르간 신에게 자비를 구하고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몸에 투자을 하고 그런 게 보여요. 신성한 종교적 축제는 가족 단위로 많이 참가하는데 가족 중 한 사람이 보행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집안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를 올리고 그런 게 의식을 치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에게 신이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무르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들은 믿기지 않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I never feel pain. It's normal only. 그들은 극한의 고행 과정을 통해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재탄생한다는데요. 고통을 이기고 참회하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 고행자들. 모든 순례자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무르간 신을 모시는 바투동굴. 그야말로 인파에 휩쓸려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가요, 밀려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사원까지 272개에 달하는 계단이 고행의 절정을 이룹니다. 삶의 주어진 짐을 의미한다고도 하는 카바디. 몇 번이고 멈춰 쉬면서도 고행자들은 마지막까지 카바디를 지고 오릅니다. 드디어 동굴 사원 안에 도착하면 비로소 고행을 마치는데요. 카바디를 내려놓고 충만한 기운을 누립니다. 카바디를 다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쉬면서 몸에 들어왔던 신을 다시 신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장소예요. 고행자들은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납니다. 항아리를 들고 온 이들은 무르간 신 앞에 풍요와 순수를 상징하는 우유를 바칩니다. 고행을 통해 만난 신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Hindus believe that Lord Murga will help Hindus whenever they are facing problems. And they believe and they bring the milk to make shower to Lord Murga to make him happy. And then when the Lord Murga happy, he gives whatever the man needs. In order to they are facing problems in life.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자 말레이시아에 자리 잡은 인도인들의 힌두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축제. 1800년대 인도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인도인들의 고생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저는 오늘 무르간 신을 만나러 가는 이들의 고행회를 통해서 다시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문화와 특수한 정체성으로 가지고 이러한 종교적 행사를 축제장으로 만들어내 보니까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자비와 축복을 비는 수많은 기원들이 도시를 가득 메운 밤.
타이프삼에서 저는 힌두교도들을 하나로 모은 숭고한 믿음을 만나고 갑니다. Out of control, how to go, girl, girl. Yeah, how to go, girl, city, baja ke bol.